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교 다섯 번째입니다. 주일로는 세 번째 증인 선교입니다. 6월 첫 번째 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성육신 선교입니다. 성육신 선교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네 단계로요. 첫 번째가 뭐예요? 미션. 보내심을 받아 가야 돼요. 두 번째가 인카네이션입니다. 죄 빼놓고는 모두 현지인처럼, 예수님께서 죄 빼놓고는 모두 사람처럼 되신 것처럼. 세 번째가 인드웰링입니다. 동거해야 돼요. 함께 시간을 가지며 같이 살면서 그들의 슬픔도 아픔도 고민도 기쁨도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레벨레이션, 그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입니다. 첫 주일 설교가 선교의 방법이라면 선교의 방법은 성육신이라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둘째 주일, 지난 주일 설교는요, 선교의 실제 혹은 선교의 성격 본질이라고 할까요? 선교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설교는 증인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누가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요? 증인들이 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체험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증인들, 증인들이, 사도들이 증인들이 되었고요. 이 시대에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지금도 여기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도 믿고 만나고 모시고 사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설교 요약을 한번 가보죠. 첫 번째, 목격하게 하시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후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중요한 일은 자신의 부활한 몸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하신 것입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도 나를 만져보라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여러분들 혹시 귀신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귀신 꿈에 본 거 말고요, 실제로요. 저는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 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눈을 뜨고 귀신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재미있고 그런 게 아니고 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머리가 쫙 쓰고요, 소름이 쫙 끼치고, 이렇게 두려움이 온몸에, 섬찟한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그런. 사실 귀신 별거 아닌데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빠져 있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보라고, 만져보라고, 나를 만져보라. 영은 뼈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난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셔야 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해서 그래요. 제자들이 못 믿으니까 이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위해서 또 나타나시잖아요. 내 손에 못자국을 보라고, 내 옆구리 창자국을 손으로 만져보라고, 나는 뼈와 살이 있다고, 살과 뼈가 있다고. 그래도 아직도 제자들이 이렇게 벙 떠가지고 이게 실제인지 꿈인지 그렇게
있을 때 생선 한 덤어 가져오라고, 먹을 것좀 갖고 오라고 해서 그것을 드시기까지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 나는 영으로 너를 찾아온 게 아니고, 야, 부활해서 몸으로 다시 살아서 널 찾아온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증해 주시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음 생각하면,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죽는 것, 그래서 내 영혼이 떠나고, 죽음이란 영혼이 떠나서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고요. 내 영혼이 머물던 이 몸은 이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죽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영혼이 떠나셨어요. 우리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이르시되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23장 46절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요. 죽으셔서 그의 영혼이 아버지께로 떠나셨어요. 몸을 남기셨어요. 몸이 남겨서, 이제 4일 동안, 3일, 무덤에 계셨죠. 그의 몸도 썩어가기 시작하셨겠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몸을 이제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두 번째, 부활과 몸으로 다시 사는 것. 부활은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죽음이 영혼과 몸이 분리된 것이라면 부활은 영혼이 다시 몸을 회복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주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아테네에 가서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결론적인 말씀이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입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공의로 천하를 심판하실 겁니다. 이에 심판 날이 오기 전에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왜 예수님께서 몸으로 다시 사신 것이 왜 중요할까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대부분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러시아어를 전공했습니다. 러시아어를요. 일부 예배 때몇 마디 좀 했는데요. 시간 때문에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세요? 저를 이렇게 믿으시니까 믿으시겠지만은 진짜 증거가 있으세요? 증거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어제 그 책꽂이 보니까 증서입니다. 증서. 제 467호 본정 충청남도 성명 손원배. 위 사람은 이 대학 소정의 전과정, 노어 전공, 러시아 전공 이수하였으므로, 도장이요. 여기에 학장, 또 문교부 장관, 꽉 찍혔는데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여러분, 믿으세요, 하셨죠? 제가 러시아 이렇게 거의 다 잊어버렸지만은 그래도 몇 마디 안 해도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뭘 믿어요? 뭘 믿을 수 있도록이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우리의 창조자가 살아계시구나. 정말 그가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셨구나.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으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분이 그냥 나사렛 출신의 목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피 흘려 죽으셨구나.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제가 이걸 보여드려도 아 그래 난 못 믿겠습니다 목사님 뭐 못 믿겠습니다 하는 분이 뭐 세상엔 계실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도록 주신 증거입니다. 그래도 못 믿겠는 분들 할 수 없는 거고요. 할 수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예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게 몸으로 다시 사시는 게 중요한 이유예요. 그게 믿을 수 있는 증거기 때문에 역사상에서 이루어졌던 증인들을 남기셨고 참여 그들의 증언이 성경 기록되었고 지금 여기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 복음과 믿음과 제사함이 진리임을 인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거의 2000년 전인데요. 고린도 교회. 거의 초대교회죠. 초대교회죠. 거기에도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못 믿고 의심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어요. 오늘날 뭐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님들에게 부활에 대하여 증거를 하면서 14절에 보면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예수님이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복음도 헛것이고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아무 소용없고 쓸모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다시 사셨기 때문에 1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받은 것을 이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성경의 구약성에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5절입니다. 개바가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개바에게 보이시고 열두 제자에게 오백의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난자 같은 사도 바울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보이셨어요. 살을 만지게 하셨어요. 못자국을 만지게 하셨어요. 생선토막을 먹으셨어요. 왜 그것이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몸으로 다시 사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복음이 진리임을 우리 믿음이 진리임을 우리 죄사함이 확실한 사실임을 그것을 확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몸도 부활한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계속 보면 20절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22절에 우리도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얻게 될 것을 영원한 생명이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건너뛰어서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과 영의 몸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은 육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던 몸은 육의 몸입니다. 사람과 똑같이 죽는 몸이에요. 부활하시지 않으면 썩는 몸이에요.
육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몸은 몸입니다. 몸은 살과 뼈가 있어요. 생선도 먹을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몸은 몸이에요. 근데 영의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육의 몸은 우리가 언젠간 죽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예수님 우리의 생전에 다시 오신다면 순식간에 변화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몸으로요. 그래서 육의 몸은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이 육의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은 영의 몸이고 약한 것이 육의 몸이고 강한 것 영원히 죽지 않는 영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바로 우리가 참여할 그런 영의 몸을 갖는 그런 그것에 대한 우리도 몸으로 부활한다는 증거시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네 번째,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 선언입니다.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도 변화되고요 산 자도 변화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도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모두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요. 53절에 이 썩을 것이 육의 몸이 다시 반드시 썩지 아니할 영의 몸을 입겠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한 영의 몸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 계세요. 마지막으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영생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도신경에 보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그리고요 그 부분에 보면 몸이 성령을 믿사오며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교회와 교회와 보면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냥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그냥 영원히 그냥 영혼만 남아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 다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이미 육의 몸이 썩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영의 몸을 부활의 몸을 입고요.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요. 근데 몸은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것을 증거하는 것 정말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로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증거라고요. 믿을 수 있는 역사상 우리에게 주신 귀한 증거예요. 그것이 우리 복음과 믿음과 죄사함이 진리임을 인치입니다. 우리도 부활에 동참한다는 증거예요.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죽어도 산다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왜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신 말씀처럼 그것을 증거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의 부활입니다. 세 번째, 부활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4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공생 기간 동안에 말한 바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기록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45절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비로소 제자들이 그들의 눈에 안개가 걷히어 그때까지는 제자들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보내면서도 무언가 안개처럼 희미한 잘 이해를 못하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 말씀도 듣고 뭐 5년,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뭔가 안개가 자욱히 낀 것처럼 좀 맞는 말씀 맞는 말씀인데 이렇게 명쾌하게 선명하게 맑은 햇볕이 반짝 빛나는 그런 맑은 날씨처럼 이렇게 청명하지 않은 근데 언제 이 안개가 다 걷힌가요? 제자들에게 안개가 다 걷히는 시간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때입니다. 보라시 예수님 만나니까 아 그렇군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얘기한 거라고 정말 나를 가리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구약 성경 전체의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이 모든 것들 바로 이것이라고 바로 이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너희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니 부인하고 도망치고 참 그렇게 두려워 떨고 그렇게 했는데 성경이 기록한 것이 바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이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났을 때 비로소 안개가 확 걷혀버리고 마는 아 그렇군요 예수님 그렇군요 그렇군요 성경이 그냥 확 다 깨달아지고 확 믿어지는 제자들이 180도 바뀌게 되죠. 부활은 이론이나 견해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일상에 오시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이것은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네 번째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제자들은 역사의 한 시점에 인류 역사의 한 시점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이전 죽음이 두려우지 않았습니다. 채찍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감옥 가는 것 두렵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체포당하셔서 사슬이면서 끌려가신 것을 그들은 봤어요. 예수님께는 처절하게 채찍질 당하셔서 온 몸이 찢어지시고 피흘리시는 그 몸으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들은 목격자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피 흘려서 수치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 조롱당하시며 당하시고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 그들은 목격자예요. 그래서 시신이 되어서 시체로 십자가에서 내려지셔서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그들은 목격자입니다. 그러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몸으로 살아서 그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놀랬던 그 놀람입니다. 그들의 충격입니다. 처음엔 그들도 믿을 수가 없었으면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유령으로 생각했죠. 도마도 그랬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그게 손바닥에 못 잡고 내가 확인하지 않고선 당신들이 봤다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미안하지만 믿어지지 않는다고 도마를 왜 다시 나타나셨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확인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고.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냐고. 예수 그리스도 말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그들입니다. 비겁하게 도망쳤던 그들, 세 번 부인하고 그렇게 통곡했던 그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의 채찍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증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라고요. 너희가 십자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증인이라고. 우리가 그의 손에 못 박혀을 우리가 만져봤다고.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우리의 죄를 죽으시며 필려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지금 여기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증인이라고요. 누가 막겠어요. 죽음도요. 죽음도요. 오히려 죽음은 죽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죽음이라는 것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확인된 것입니다. 죽음이 이전의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예수님을 그들이 만난 이후에 죽음이라는 것도 십자가의 고통도 부활로 나가는 관문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의 길을 영광스러운 주님 따라가는 길로 생각하고 나갔던, 그래서 단어가 우리 영어의 martyr라는 그런 순교자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헬라어의 martyrs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witness,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증인이라는 단어가 왜 순교자라는 단어로 이게 의미가 바뀌어버렸을까요? 예수님의 진짜 증인들은 순교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들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사실임을 피로써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곁으로 갔죠. 이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에요. 다섯 번째, 나도 증인인가? 나도 증인인가? 아,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대에 살았으니까 증인이지만, 그럼 우리도 증인인가? 우리 증인인가? 예수님께서는 성경 구절들 여러 개 드러났는데 여러분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래요. 성경대로 날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여기 살아계신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계신 예수님, 나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내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지금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복종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제가 오늘 이거 또 갖고 나왔는데요. 뭐가 들었을까요? 사과가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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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바나나를 처음 먹어본 게 36살 때입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제가 바나나가 맛있다는 거는 한국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어렸을 때 동화책도 없었고요. 바나나가 맛있는 줄 어떻게 알았냐면 노래에, 우리 애들 노래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원숭이 모는 빨개, 빨감은 사과, 우리 젊은 분들 잘 모르겠죠. 빨감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이 사과 맛있는 건 별거 아니고, 맛있다면 그건 바나나지. 그래서 맛있는 거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35년 동안 바나나에 대해서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나가 맛있는 음식이래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지금은요, 제 바나나 증인이에요. 바나나 증인입니다. 이거 맛있어요. 제가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이거 먹으면 건강해져요.
예수님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언, 이렇게 선교 가거나 뭐 전도할 때 왜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요. 바나나에 대한 이야기, 귀동냥으로. 그래서 뭐 그림으로 보니 바나나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바나나를 먹어본 것처럼, 바나나의 증이 된 것처럼,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내가 성경을 통하여 증인으로 나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여기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난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우리 안에 내 마음에 그분이 문을 두드리시면서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내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도할 때, 내가 선교지에서 내가 고통 가운데 폭풍 속에 있을 때 그가 날 찾아오셨어. 그가 내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널 위해 죽었다고. 나를 믿고 날 영접하겠냐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며 살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을 모시고 살아 계신가요?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아닌 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바나나처럼 먹어보지 못했어요. 먹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35년 동안 바나나에 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었어요. 아, 그거 진짜 맛있대. 그거 맛있다고 그러던데요. 하지만 이제 먹어본 이후에는요, 바나나가 정말 맛있어요. 이거 한 끼 양식으로 아주 좋아요. 바나나 드세요. 바나나 드세요. 바나나 드세요. 암으로 투영하는 분이요, 어떤 특효약을 먹고 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픈 사람들,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 보면 진짜 그냥 입에 침을 튀기면서, 아니 내가 그 약 먹고 났다니까요. 아, 내가 났다니까요. 그러니요, 증인이 아니면요, 아, 그런 약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 난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야, 그 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약에 대한 증인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증인이신가요? 아니면 기독량에서 그저 하시는, 아, 우리 어머님은 증인이신데 나는 아닌가요? 어떠신가요? 선교는 증인들이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이 말씀 가운데 것처럼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고. 이게 선교예요. 증인이라고. 물론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난 분도 계시고 또 예수님을 겨우 조금 만난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만나신 분들 더 깊이 살아계신, 말씀하시는, 내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내 고통 가운데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사랑하시고 그분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그분을 모시고 살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교를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선교는 증인들이 하는 거니까요. 방법은요, 성육신의 선교, 그리고 선교 실제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요, 6절이 아니라 여섯 번째요. 증거하기 오신 성령님 마지막이 하나 있어요.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누굴까요? 성령이십니다.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너희가 몇 날이 어디요 성령으로
세례를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요. 1장 8절에 가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증인이, 선교는 증인이 하는 겁니다. 증인이 witness예요. 목격자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증인이 하는 겁니다. 선교는 증인이 하는 거예요. 아, 뭐, 이, 예, 바나나가 맛있다고들 그러네요. 예, 이것이 선교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근데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오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오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야, 사도들이여, 우리는 이 일에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몸으로 부활시키셨다고, 그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리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께서도 증인이세요. 성령은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증언의 영이세요. 증인의 영이세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요. 기다리라고요. 전 부활이 확인되었을 때 제자들은 뛰쳐나가고 싶었을 겁니다. 너무 가슴이 벅차서요. 이제는 모든 그들의 삶의 모든 가치관들이, 세계관들이 전부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세상의 모든 일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는 가치가 없었어요. 그들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이것을 위해 그들은 그냥 마음이 너무 벅차서요, 뛰어나가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너희들의 마음을 알지만 기다리라고, 왜냐하면 너희만 나가면 실패하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야, 비로소 내 증인으로서 너희가 쓰임을 받을 것이라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고, 또 우리가 증인으로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세요. 그래서 많은 그런 영혼들, 많은 영혼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부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러한 중매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미국의 부통령 이름 혹시 아세요? 미국의 대통령 이름은 아실 거고요. 도널드 트럼프였죠. 부통령 이름은 뭔지 아시? 아마 답은 아시겠죠. 마이크 펜스라는 부통령입니다. 2016년 7월 20일에 마이크 펜스, 지금은 이제 부통령이지만 그 당시에 공화당 부통령 그 지명 수락 연설에서요. 그래서 이제 전체 당대회를 하고, 이제 트럼프를 이제 공화당이 내세우는 미국 대선의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마이크 펜스를 이제 함께 러닝메이트로 함께 뛰는 부통령 후보로 이렇게 지명했을 때 수락 연설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다 그래요. I'm a Christian. 그것이 바로 미국, 지금 이제 그를 이제 투표의 대상으로 삼을 미국의 국민들 앞에서 그가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I'm a Christian.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죠. 그의 삶에, 그의 존재,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I'm a Christian. 우리도 공개적으로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직장에서나 선교지에서나 어디 가서나요,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증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제3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몸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살과 뼈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만지게 하시고 또 생선토막도 먹으신 예수님,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 내 생에 다시 오지 아니하시면 죽을 텐데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죽어도 살겠고 하실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살아계신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지금 여기 살아계셔서 내가 내는 작은 시름소리도 들으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사시며 나와 함께 먹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증인으로 증거하는 우리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